잉여맨 로블록스. 내 이름은 잉여맨. 오늘은 현대캐스퍼 축제 가는 날. 아, 내가 타고 있는 이 넥소라는 차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가볍고 쉽게 탈 수 있는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번에 현대에서 캐스퍼라는 차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축제도 하는 김에 한번 캐스퍼 구경이나 가볼까? 어? 어? 어이구야! 이거 여맨이 아니야! 봐봐! 어이구 미호 아니야? 여기서 우연하게 만나네? 나 지금 어디 갈 길이 있어도 그런데 넌 어디 가? 아, 나? 아, 들으면 깜짝 놀랄걸? 나 엄청난 차를 구경하러 가고 있어. 아, 나도 오늘 현대에서 차 한 대 뽑으려고. 어? 너 그럼 너, 설마 혹시 너 설마 혹시 캐스퍼? 캐스퍼? 어? 저 리아 아니야? 어? 안녕 친구들, 어디 가는 길이야? 리아야, 너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현대에 가서 차 한 대 살려고. 아, 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어? 너 설마 캐스퍼? 캐스퍼? 아, 너도 캐스퍼 보러 가는 길이야? 어? 설마 너도? 어? 그래? 야, 이거 굉장히 어? 우연인걸? 아, 그럼 그러게. 우리 셋이 같이 가면 되겠다. 그니까 가자. 잠깐만요. 어? 왜 저를 버리고 가세요? 다들 어디 가세요? 어? 우리 현대에 가서 자동차 좀 구경하려고. 아, 저도 이번에 자동차 한 대 사야 되는데. 어? 너 근데 무면허잖아. 아, 괜찮아요. 무면허 운전하면 돼요. 어? 안 돼! 괜찮아? 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절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마세요. 게임은 게임일 뿐. 그러면 그래, 제 차를 타고 캐스퍼를 구경하러 갈까요? 그래, 와요. 그래! 뒤에 있는 분한테 빵빵 좀 해! 왜 이렇게 따라오냐고! 어비야! 아, 빨리 타! 빨리 가야지. 아, 우리. 정말. 아, 저분이 계속 칼치기를 하시네. 위험하게 운전하시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늘은 축제 날이잖아요. 아, 그쵸. 맞아, 오늘 좋은 날이니까. 뭐. 좋은 날이니까. 우와. 도착했어요. 이야, 뭐야. 야, 오. 오늘 캐스퍼 축제 때문에 많이들 모이신 것 같은데? 우와, 완전 축제다. 오. 얘들아, 이게 캐스퍼 차야. 여기 막 경찰 막 이렇게 했다. 우와, 경찰차. 너무 예쁘다. 그리고 구급차. 우와. 오, 아이스크림 차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차도 있다. 어, 아이스크림. 우와. 야, 사람들 엄청 모였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캐스퍼? 캐스퍼? 아, 여러분들도 캐스퍼 보러 오셨구나. 나도 캐스퍼 보러 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캐스퍼 스튜디오 가기 전에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오셨죠? 지금 8시인데 그럼 같이 우리 맞아요. 간단하게 먹으면서 축제를 같이 즐기도록 해요. 카페 앞으로 갈 겁니다. 카페 앞으로 모두 모이세요. 지도 펼치시고. 여맨님이 음료수 쏘시는 건가요?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축제니까 내가 좀 쏠게, 얘들아. 자, 여기 마음껏 드세요. 자, 먹어봐 편안하게 먹어.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어야지. 야미. 못 참겠다. 맛있다. 어,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나도 한잔 해야지. 아메리카노. 오. 좋아.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어쨌든 얘들아, 좀 도넛도 먹었고 커피도 먹었으니까 이제 현대 스튜디오로 한번 가볼까? 이야, 와, 와, 캐스퍼 스튜디오 사람들 모인 것 봐. 완전 많아. 자, 이렇게 주차 예쁘게 해야지. 와, 밖에도 포스터가 굉장히 이뻐. 그니까 이거 캐스퍼 스튜디오 한번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 얘들아. 자, 이제 캐스퍼 스튜디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저희가 캐스퍼 스튜디오에 입성했습니다. 오! 캐스퍼 자동차가 막 서 있어요, 구경할 수 있게끔. 자, 여기서는 차 내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천천히 둘러볼까요? 어? 캐스퍼 자동차인데 디자인이 좀 달라. 오, 멋있네. 이게 뭐지? 한번 이 아저씨가 이야기해줄 거야. 네. 아트컬처 브랜드 컴팩트 레코드바. 그들이 제작 고한 캐스퍼를 감상해보세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컴팩트 레코드바의 아이덴티티와 캐스퍼를 통해 얻은 영감을 담은 쇼카입니다. 아, 쇼카구나. 아, 오프라인에 오시면 사운드 오브 캐스퍼 BGM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캐스퍼 자동차인데요. 좀 외부를 좀 자세히 볼까요? 좋아요. 야, 이쁜데? 약간 아, 여러분들. 근데 이 캐스퍼 자동차 일단 보기 전에 이 캐스퍼 자동차 멤버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리아 형! 네. 캐스퍼 자동차는 무슨 형인 줄 알아? 뭐 중형, 대형 뭐 이런 게 있잖아. 크기로 봐서는 이 정도로 커 보이면 대형? 땡. 리오님은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차.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요를도, 네. 요를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요, 차가 네. 이렇게 크고 제가 방금 내부를 봤거든요. 네. 내부도 되게 넓으니까 대형이 아닐까요? 대형이요? 아, 대형은 대형 아닐까요? 대형은 아닙니다. 아, 진짜요? 지금 내부를 봤거든요, 살짝? 네. 아, 이거 대형 아닙니다. 아, 또 어떤 분이 소형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SUV라고 합니다. SUV 맞아요. 하지만 이 차는 경차예요. 경차 SUV입니다. 오, 진짜요? 네. 놀랍지 않나요? 자, 이 차는 고급형 엔트리 SUV입니다. 그래서 기존 약간 경차와는 다르게 디자인도 확실히 좀 많이 신경 쓴 모습이고 굉장히 경차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 쓴 모습.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인걸? 시트가 엄청 푹신푹신해요. 리아 이거 리아 이거 게임이야. 잠들겠다. 이거 리아 이거 게임이야. 너 의자가 푹신푹신한 거 아니야? 역시 가상현실이야. 가상현실. 그치. 아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네. 원래 다른 차 내가 다른 차 타봤을 때 이거. 이걸 뭐라고 하더라? 기어! 그쵸? 기어가 약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버튼하고 기어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어.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 그쵸? 그렇네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느낌. 아 그래서 내가 캐스퍼 광고도 봤는데 이쪽이 이렇게 벽 때문에 가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래서 여기에 다리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잘 만든 차인 것 같아요 진짜로. 차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아, 광고라도가 아니고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예뻐요. 완전 세련됐어요. 길가에 지나가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저 뭐지? 볼 것 같은. 처음 보기 때문에. 아 여기는 캐스퍼 자동차 뒤편에 그 트렁크를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트렁크인데 왜 시트가 다 뒤로 넘어가져 있죠? 잠깐만 나 안 보여서. 자 보시면은 이 뒤편을 열면 트렁크가 나와야 되잖아요. 트렁크는 이만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뒷좌석과 앞좌석을 접을 수가 있어. 접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앞좌석 접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넓힐 수 있고 이렇게 앞좌석 뒷좌석을 접어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어. 차박이 뭐냐? 캠핑. 차박이 뭐예요? 차에서 잘 수가 있는 거죠. 누워서. 그러니까 차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해. 그럼 차를 딱 세워놓고 의자를 딱 접은 다음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캐스퍼 물건을 적재하세요. 캐스퍼에 얼마나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을까? 미니 게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플레이해보죠. 2 moments later. 늘 데가 없어. 아, 92점 넘었네. 85점만 넘으면 되는 거네. 나이스. 자, 이거는 한번 미호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내장 컬러인 라이트 카키와 파스텔 오렌지의 매칭, 전시존 내 식물 오브제를 통해 캐스퍼의 아웃도어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캐스퍼만의 아이코닉한 원형 디자인에 LED 주간 주행 등과 전면부의 미래지향적 파라메트릭 패턴에 그릴로 캐스퍼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외장 색상은 톰보이 카키, 내장 색상은 다크 그레이, 오렌지 컬러 포인트입니다. 안돼! 이 군인분이랑 어울려! 아 진짜!
아씨 어울리지 않아? 포스 마치 사단장님. 니네가 꼼짝하겠어? 요매님. 네? 제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시트 색상이랑 등받이 네. 색상이 달라요. 어 그래요? 한번 나와보세요. 저도 한번 타봐야겠다. 아 타볼까? 어? 그러네. 등받이 색깔이랑 시트 색깔이 투톤이네. 투톤. 투톤 색깔로 내부를 한 것 같습니다. 어, 귀엽다 색깔. 어,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리는 색상인데. 그러게. 완전 리아인데? 리아 건데 이거? 이건 내 거다. 리아 완전 퍼스 컬러랑 똑같은데? 이거는 흰색 차량. 한국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흰색 색상이고요. 어, 또 내부는 심심하지 않아. 외부는 약간 흰색이라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색깔. 근데 내부는 오렌지가 살짝 들어가면서 어, 좋은데? 어때요? 미호님 거기. 아니 너무 이쁘고. 앉아보세요. 네. 자리 됐어요. 오! 이쁘다. 그쵸? 어 아이보리색 진짜 이쁘다. 어, 이거 또 무난하다. 와 편안한데? 아니 그래도 깔끔하다 블랙이니까. 어. 깔끔해? 아는? 내부가 또 어 이쁘다 이거. 민트 색깔이야 여기는. 또 자 어쨌든 어 캐스퍼 모든 책상의 어, 차량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좀 게임을 좀 해볼까요? 미니게임을. 좋아요. 자 이 캐스퍼 스튜디오 안에 다섯 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어. 보물로 여러분들의 캐스퍼 차량을 튜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다섯 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요루루가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 아, 이거 바퀴 휠이다, 휠. 뭐야? 어? 바퀴다. 바퀴 휠 또 찾았고. 오케이. 여기도 여기 발견. 아, 이거는 이거는 옛날에 찾았던 거네. 어? 아 잠깐만 저기 왼쪽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오. 아 여기 여기다 어 이거 뭐야. 오 뭐야. 오 뭐 여기 뭐야. 사람들 다 모여있어. 아, 사람들 여기도 무대에서 막 주체를 못하고 춤을 추는걸. 아 이렇게 보물 찾아보자. 뭐 어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 어 차 안에 있는 거 아니었어? 여기. 어 오. 아 저기 있구나. 아 여기 있다 휠. 오! 자, 어쨌든, 뭐, 이 정도 보물찾기 다들 찾으실 거라고 믿고, 자, 네. 이번에, 여기에 포토부스가 있어. 이제 캐스퍼 스튜디오 온 기념으로, 여러분들 사진 좀 남겨줘야죠. 그쵸? 아, 좋아요. 여기 온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자. 어, 이번에 이벤트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죠? 포토부스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본인이 직접 스크린샷을 캡처한 다음에 그 스크린샷을 SNS에 해시태그 #캐스퍼 #캐스퍼 스튜디오라고 쓰시고 올리시면 추첨 또는 선정을 통해 모바일 커피 교환권도 준다고 하니까요. 어, 사진을 찍고 올리셔서 맛있는 커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물건 받아야 되네 이거야. 나도 받아야지. 아 근데 네. 이거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네. 오케이 빨리 들어가 있는데. 어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거 김치? 이거 커피 받아야 돼. A few minutes later. 어쨌든 여러분들 그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 그냥 단체 샷 한번 찍죠. 일로 오세요. 자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이렇게도 한번 찍고 어 점프하고 난리 났어 나오려고. 김치 이거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나 뒤에 캐스퍼랑 한 컷 한 번 더 찍어야겠어요. 오케이 나 빨리 뛰어서 포토부스로 달려가야 돼. 내 차례야. 오케이. 이걸 위해서 찍었다. 어 배경도 있구만. 어 들어갔다 나도. 이걸로 찍어야지. 이쁘다. 이렇게 포토부스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캐스퍼 스튜디오를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캐스퍼 촬영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시승을 해봐야겠죠. 직접 네. 운전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한번 레이싱 공간으로 가서 시원하게 운전 한번 하죠.